오메, 이거 맞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남 화순에 가고 있어요. 가을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화순에서 가을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캠핑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다가 홍성 휴게소에 잠깐 들렀고, 이제 200km 남았거든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저는 지금 행사장에 도착을 했어요. 아,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고 주차장이 거의 만 차더라고요. 고인돌 가을꽃 축제도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쪽이 아니었나 봐요. 매표소로 가겠습니다. 한 명이요. 지금 매표를 하고 팔찌를 받았고요. 화순사랑 상품권 5,000원짜리를 같이 주셨어요. 여기 입장료가 5,000원인데 상품권 5,000원을 주니까 이걸로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를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넓고 예쁜 코스모스 밭이에요. 너무 예쁘다. 그저께 사실 비가 많이 내려서 꽃이 다 떨어졌으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활짝 피어 있어요. 꽃이 너무 예쁘니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네. 지역 농산물들 판매하는 부스가 있고, 제가 오늘 원래 여기서 한우를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행사장에서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해서 구매해서 캠핑장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오, 카페.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어. 올블랙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우 먹을 생각만 잔뜩 하고 왔는데 일찍 마감된 건지 평일이라서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실래요? 올블랙 아이스크림. 2단 계기야. 2단 계기야. 그러면 들으나 봤는가? 3단은 아이스크림이 달기도 단데 엄청 고소해요. 흑임자 맛? 너무 맛있는데? 다 먹었습니다. 여기는 해바라기 존인가 봐요. 아, 근데 해바라기가. 그저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지 해바라기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게 아이스크림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거울을 봤는데 이빨에 흑임자가 제대로 껴있더라고요. 다들 아이스크림 먹고 이빨 관리 필수. 꽃 축제라서 그런지 어르신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는데 꽃 앞에서 사진을 되게 예쁘게 찍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체험은 또못 참지.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체험할 수 있나요? 노란색이요. 집에서 이건 소리 마사예요. 위에 더 잠깐만 누르지 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졌지? 손가락만 거들었던 꽃 심기. 여기다가 잠깐 맡겨놓고 이따가 차에 돌아가면서 가져가려고요. 저번 도자기처럼 안 챙기지 말고 꼭 챙겨갈 겁니다. 이쪽은 주말에만 플리마켓이 열린대요. 우와, 콘서트도 하네. 보고 싶다. 마술쇼. 여기도 이렇게 가수들 공연하는 공연장이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먹는 곳, 푸드코트입니다. 대박. 내 목적을 찾았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저희 다 팔리고.
얼음백 포장해드리거든요. 등심 맛있나요? 등심 맛있죠. 그럼 등심으로 하나 주실래요? 고기가 다 팔려서 지금 꽃등심밖에 안 남아있어요. 꽃등심 한 팩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맛집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국화빵 7개 5,000원. 국화빵 샀는데 예금주 사장님 이름이 순내시더라고요. 내적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국화빵 처음 먹어봐요, 국화빵. 여기만 줄을 잔뜩 서 있어서 궁금합니다. 약간 찹쌀 그런 느낌인데?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취향 저격인데? 저 바삭한 거보다 이런 쫀득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안에 팥 들어있어요. 맛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나들이 나온 분들도 되게 많고 축제장도 시끌벅적한 게 활력이 넘칩니다. 이번엔 제대로 챙겼습니다. 꽃으로 이렇게 공룡을, 너무 귀엽다. 펭수도 있어요. 여기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축제는 11월 3일 일요일까지 하거든요. 해바라기 빼고는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주말에 가족분들끼리 나들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량지. 우와, 여기 너무 멋있다. 규봉암. 우와, 운주사. 너무 멋있다. 대박. 여기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래요. 저기 밑에까지 보이는 곳이 다 축제장이에요. 엄청 넓어요. 저는 오늘의 목적이었던 한우도 구매하고 화분도 잘 챙기고 여기 축제장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개미산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거든요. 가서 전망대 한번 구경해보고 바로 근처에 음악 분수대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도 구경해보고 캠핑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축제장에서 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카메라를 제대로 못 들고 다녔거든요. 이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주말에 가족분들끼리 한번 나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예쁘다. 개미산 전망대 도착. 여기 화순에 명소들이 이렇게 쫙 있네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 개미산 전망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엄청 깨끗해요. 저는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전망대 구경하고 음악 분수도 구경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아쉽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전망대에 방문한 시간이 5시 30분 정도였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음악 분수가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나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꽃광길 음악 분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오후 7시에 공연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7시와 8시 2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음악 분수대에서도 개미산 전망대가 바로 보이니까요. 꼭 시간 맞춰서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테이크아웃해서 야외 전망대로 이동 중입니다. 우와. 지금 시간이 약간 해질 때쯤에 오니까 되게 예뻐요. 아, 너무 시원하다. 기분이 엄청 상쾌해졌어요. 음악 분수를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어두워지기 직전에 캠핑장에 막 도착을 했어요. 서둘러서 텐트 먼저 피칭을 해줄게요. 오늘 오랜만에 바랑에르돔 가지고 나왔어요.
추울 것 같아서 작은 텐트를 들고 왔습니다. 바람이를 보면 안에 들어가서 색깔끼리 폴더를 넣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서 그냥 감대로 넣었거든요. 근데 인도께 딱 맞았어요. 이거는 들어가서 봐라. 시끄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반입니다. 이제야 좀 한숨 돌리네. 오늘도 날씨가 거의 7도, 8도까지 내려간다고 돼 있어서 반사식 날로 가져왔어요. 오랜만이구나. 이번에 제가 등유통을 바꿨거든요. 원래 리트랜드를 사용하다가 그게 등유가 조금 새가지고 탄 게 20리터,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던 고신 자동급유기를 끼워놨어요. 이걸 잘 털어야 합니다. 오늘은 숯불에 한우를 구워 먹을 거예요. 불을 키워두고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파 절임 소스. 김치찌개. 추워서 옷 갈아입고 지금 입김 나요. 이거는 꽃등심이고 꽃등심 한 팩에 21,000원. 진짜 싸죠? 이거 여기 구워서 꽈리고추도 준비했습니다. 와사비, 양파, 밥이랑 김치찌개까지. 기가 막히게 한번 구워주겠어. 색깔이 너무 곱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우와, 맛있겠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다 타고 있어요.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양파.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양파절임에 꽃등심을 싸가지고 아, 나 왜 이거 한 팩만 샀을까? 젓가락으로도 안 먹었어. 마음이 급해서 집게로 막 퍼먹었네. 벌써 한 팩 다 먹었어요. 두 팩까지 딱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을꽃 축제에 가셔서 한우를 사세요. 진짜 이거 한 팩밖에 안 사온 게 너무 아쉽다. 약간 소고기로 입맛 싹 올려놓고 김치찌개 밥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오늘 캠핑하는 곳은 한천 자연 휴양림이에요. 제가 저번 달에 휴양림을 갔잖아요. 그때 좀 크게 실망을 하고 여기 오면서도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좋아요. 일단 여기 가격이 1박에 18,000원이에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왔는데 각 사이트 옆자리에 주차가 가능하고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개수대까지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조용합니다. 한천 자연 휴양림 완전 강추합니다. 지금 9시인데 캠핑장 무슨 매너 타임처럼 진짜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제가 화순까지 350km 나오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영덕에 다녀오느라고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바로 화순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조용하게 진짜 꿀잠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10시 조금 넘어서 기절. 그리고 8시에 일어났어요. 완전 꿀잠 잤어요. 너무 조용하고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와, 지금 눈 뜨자마자 배가 너무 고파요. 얘는 진짜 맨날 이렇게 젖어요. 햇빛에 말리는 중. 캠핑장 산책 중. 한천숙 캠핑장. 저는 여기 B3번에서 지냈는데 B3번이 화장실이랑 개수대가 제일 가깝거든요. 근데 A5번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안쪽 자리는 A1번. 다시 캠핑장 산책을 하러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하늘도 완전 새파랗고 여기 이렇게 작은 개울이 있어요. 딱 봐도 물이 엄청 깨끗해 보이죠? 아, 날씨 죽인다. 여기 휴양림 캠핑장이 규모는 되게 아담하거든요. 사이트도 한 10개 정도밖에 없어서 소규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이쪽에 카라반 사이트도 4개가 있어요. 아, 단풍도 예쁘게 들고 있고 날씨도 선선해서 아침에 산책 한 번씩 하면 엄청 상쾌하고 좋아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개 댓글로 좀 물어보시던데 코지앤코 베개입니다. 코지앤코 13,000원인가? 15,000원? 1년째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주방에 넣으면 딱 맞아요. 먹으러 갑시다. 어제 깜깜할 때 들어와서 풍경을 못 봤는데 들어오는 길이랑 나가는 길도 너무 예뻐요. 색동 두부집입니다. 신발을 벗어주십시오. 두부 정식을 먹겠습니다. 정식은 2인부터 주문이 가능하다네요. 정식을 2인 먹을까? 아니야. 그럼 이거 소짜 하나랑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네. 보쌈 작은 거랑 순두부찌개 주문했어요. 따뜻한 물이요. 감사합니다. 두부가 무지개떡같이 색이 들어가 있어요. 김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치 미쳤다. 이 김치 진짜 맛있어. 김치 맛집. 두부에 싸먹는 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맛있는데? 와, 배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다. 반대편에서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식사 중이셔서 말을 많이 못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정신없이 막 흡입했어.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이만큼 담았는데 마늘 바게트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얼음 많이 넣어주세요. 치아버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배불러서 사실 빵이 안 먹고 싶어질 줄 알았는데 빵 보자마자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눈 돌아가더라고요. 여기가 빵지순례 하러 많이 오신대요. 클래식한 빵들도 많고 요즘 유행하는 빵도 있어서 빵순이 빵돌이들한테 진짜 추천합니다. 한 명이요. 감사합니다. 한우 사러 왔어요. 어제 이쪽은 못 봤던 꽃길인데 너무 예뻐. 한우를 사러 다시 축제장에 왔는데 어제 못 본 새로운 꽃들을 또 보니까 기분이 좋네. 하나, 둘, 셋. 네. 와, 핑크뮬리. 핑크뮬리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제랑 팔찌 색깔이 달라요. 어제 무슨 색이었더라? 연두색이었나? 오늘은 빨간색입니다. 다시 왔다네. 오늘은 엄청 많아요. 대박. 와, 씨, 오늘 엄청 많은데? 부채살 하나랑. 부채살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치맛살 하나, 채끝 하나 주세요. 채끝 하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인데 12시에 오니까 고기가 냉장고 가득 차 있어요. 참
어제 꽃등심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마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운주사 가는 길. 운주사는 돌로 된 풀석탑이 각각 1,000구씩 있었대요. 여기에 매표소가 있어서 카드를 들고 왔는데 무료입니다. 좀 걸으니까 밥 먹은 거 소화도 되고 좋습니다. 저런 석탑을 보면 어떻게 세웠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깎고 세우고 하는 게. 돌 안에 들어가 계시네. 797호 보물. 화순 운주사 석조 불감. 불상을 모시기 위해 만든 집이나 방. 다들 소원 빌고 가셨네. 유튜브 대박나게 해주세요. 798호 보물 원형 다층 석탑. 동글동글해.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너무 귀엽다. 오잉? 오잉? 여기 길 너무 예뻐요. 뒤에는 절벽이야.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운주사의 가장 안쪽이거든요. 마지막 코스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불상이 있대요. 소화 다 되었네. 여기에 앉아서 공사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그 봤겠죠? 충격적인 건 제가 보려고 했던 바위가 여기가 아닌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시 내려가야 돼. 아! 아, 다리 아파. 아, 절벽에도 새겨져 있어. 제가 생각한 건 저게 아니었는데? 제가 보려고 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없지? 어디 있는 거지? 찾았다. 와불. 이름이 와불이었구나.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려서 거기까지 갔다 왔네. 아, 진짜 미치겠다. 여긴 더 높아 보여. 저 지금 땀나요. 근데 운주사에 오면 이 와불을 꼭 보고 가라고 해서 언제 또 와보겠습니까? 힘차게 올라가 보겠어요. 오늘 벌써 5,000보나 걸었네요. 와, 힘들어. 아, 땀나. 마지막 계단이다. 아, 진짜 무서워 계시네.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엄청 커요.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다리 후들거려. 자, 오늘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가을꽃 축제도 보고 개미산 전망대도 보고 식사도 하고 빵도 잔뜩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진 운주사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화순은 진짜 집에서 너무 멀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이렇게 화순을 구경을 하러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 축제나 관광객 유치에 엄청 힘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에 다 찍지는 못했지만 이런 골목골목 동네의 감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어제 묵었던 한천숲 캠핑장도 너무 만족도가 높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화순을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11월 3일까지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번 주말에 친구, 연인, 가족들끼리 놀러오면 서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6시간 걸리더라고요. 부지런히 또 집에 가서 얼른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